엄마 여기에서 300만 원 이상 썼으면 저거 맨 처음에 싸게 돼. 100원인가 해야 돼. 21년도 9월에서 22년도 8월까지 30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이면 그러면은 100원에 연간 회원권을 1년간 드립니다. 썼을까? 안 썼. 나도 되게 많이 썼는 줄 알았는데 안 썼더라고. 그럼 안 준다는 거네. 트레이더스가 커스코처럼 연회비를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이런 영상을 만들었었죠. 커스코가 거의 모든 상품이 싼 이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커스코는 연회비를 받는 회원제이죠. 대충 평균 잡아서 회원 한 명당 4만 원이라고 치고 계산해보면 현재 회원이 한 1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연간 4조가 연회비로 들어오는 셈이죠. 4조면 전세계 직원 월급 나오고도 남을 거고요. 그러니 물건값 하나당 100원씩만 남겨도 충분히 유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트레이더스에서 저희 영상을 보고 자극을 받았는지 갑자기 연회비를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커스코와 맞짱을 떠보겠다는 거로 이해해야 되겠죠? 하지만 커스코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커스코는 회원카드가 없으면 아예 물건을 살 수 없죠? 트레이더스는 비회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회원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제품군이 따로 비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멤버십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7만원짜리와 3만원짜리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카드는 결제 시에 2%가 적립이 되고요. 스탠다드는 1%가 적립이 됩니다. 9,800원인데 회원권 33만 9,800원이야. 근데 난 이거 무조건 필요해. 그러면은 지금 회원권을 차라리 들어서 3만원을 내고 이걸 사면 6만원이 깎이니까 어찌됐든 3만원은 싼 거잖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이런 것들 뭐 팬히터 598,000원에 478,000원 그럼 이런 거를 내가 꼭 사야 된다. 트레이더스에서. 그러면 회원권을 드는 게 나은 거죠. 일반 회원은 세일가로 구매가 안 되고요. 회원카드가 있으신 분은 이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원래 금액대로 계산이 되겠죠. 하지만 세일가가 붙어있지 않은 상품은 비회원과 회원이 똑같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집었다가 오 싸다 그러고 집었다가 응? 지금 다시 내려놨어. 근데 내가 왜 놀랐는지 알려줄게요. 종근당에서 만든 고용량 멀티비타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저 모양과 병 색깔 독일 제품 오쏘몰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멀티비타민 하면 독일의 오쏘몰을 최고로 알고 있었는데 종근당에서 너무나 흡사한 멀티비타민이 나왔습니다. 오렌지 바탕에 파란색이고 파란 바탕에 오렌지색이잖아. 병이 병 색깔을 바꾸. 이름도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오쏘몰 이뮨, 종근당은 멀티비타민 이뮨. 이 정도 모양이면 짝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유사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벗겨둔 너무 벗겼는데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타나신 분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컨셉으로 했는데 가격 대비해서 저렴한 거죠, 고객님. 근데 이제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이 좋다고 또 물론 이제 제품도 좋긴 하지만 거기에 못지않다 이거죠. 종근당이 가격은 카피하지 않았더라고요. 독일 제품은 14개들이 한 박스가 7만 5천 원인데 종근당은 14개들이 두 박스에 4만 9천 980원입니다. 펄럭기 저는 대한민국 제약사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럼 먹어봐야죠. 초코크라상 이렇게 요만해가지고 왜 초콜릿 들어있는 거 있잖아.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오는 거. 코스코에도 있는. 여기 게 훨씬 맛있어.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온 건데 되게 잘했어. 나는 이거 전혀 기대 안 하고 샀는데 이미지 사진인데 거의 실크기야. 되게 커요. 이만하니까 거의 실크기네 이게. 초콜릿이 많이 들었어? 초코가 안 달아. 안 달으니까 좋겠다. 딱 무슨 맛? 다크 초콜릿 같은 정도의 느낌이야.
어, 여기 써 있네. 다크 초콜릿이라고. 아, 난 그런 걸 읽질 않았네. 이게 원래는 뭐냐면 아빠들이 되게 좋아하겠어. 후리카케는 그냥 밥 위에 뿌려 먹는 거고 얘는 진짜 막 그 주먹밥 만드는 용 이거를 올리는 거야. 요거 들어있는 거야 지금. 요 멸치랑 김가루 뭐 이런 것들 들어있고. 우리 후배가 전화 왔잖아. 선생님 그때 그 무슨 쌀이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저 봉투가 빨개 골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골든까지는 기억했는데 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랬더니 어, 선생님 찾았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막 트레이더스 제품 소개 때마다 이 쌀을 꼭 먹어봐야 한다고 여러 번 목청 높여 추천드렸죠. 골든 퀸. 코스코에는 삼광쌀. 이천쌀이나 아키바레보다 가격이 아주 순둥순둥합니다. 맛은 카리스마 있죠. 근데 이거 싼 거야. 엄청 싼 8개면은 지금 1,000원 조금 넣는다는 거 아니야. 팟빵 좋아하시는 분 여기 붙어라. 팟빵에 진심인 분들은 트레이더스에 오면 무조건 사야 하는 빵입니다. 파시가 엄청 들어있는 팟빵. 하림에서 내놓은 두 마리 치킨, 무항생제 치킨이라고 하네요. 어,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에게 난 비회원인데. 에이씨, 그럼 안 사, 이씨. 어, 코스트코랑 항상 비교를 해보잖아. 여기가 항상 비쌌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따져봐야 될 때야. 맞아요. 그거 어,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이제. TV를 안 받았으니까, 아,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은 따져볼 필요가 있어. 여기를 다 돌아봐도 효소 제품이 없네. 사실 이 발효시켜서 효소로 먹으면은 우리가 흡수도 더 좋고 분해 해독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매주 새로운 제품을 심층 리뷰하여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금주의 리뷰 시간입니다. 근데 효소가 별로 없더라고. 네, 저희도 효소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오늘은 주식회사 KJ바이오가 만든 바디마인 양배추 발효효소 효소화 제품입니다. 네, 효소를 보니까 너무 반갑네. 저도 너무 반갑네. 자, 이거 무슨 효소입니까? 국내산 양배추만으로 사용하여 농축하고 발효한 리얼 양배추 효소 제품이고요. 용암해수를 사용하여 천연미네랄을 극대화시켜 특허를 받아낸 KJ바이오가 독자 개발한 최초이자 최고의 양배추 효소라고 생각하여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 그래? 양배추는 위에 좋은 거잖아. 그렇죠. 우리는 위가 안 좋을 때 양배추 쌈을 먹어라, 뭐, 막 이렇게 막 즙을 내 먹어라, 뭐 계속 이랬는데, 이거는 그러면 효소화를 했으면은 우리가 양배추를 먹을 때보다 더 잘 흡수가 된다는 얘기네? 네, 맞아요. 아, 양배추 쪄서 먹으려면 일이 많아. 그쵸. 얼마나 또 많이 먹어야 돼요? 네, 엄청 많이 먹어야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양배추 발효효소 효소화 제품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쪽엔 그냥 정수된 물을 넣고 한쪽엔 양배추 발효효소 한 팩을 넣습니다. 가급적 잘 분해되는 카스테라를 넣고 4시간을 경과시킵니다. 물만 넣은 쪽은 전혀 분해가 되고 있지 않죠? 하지만 바디마인 양배추 발효효소 효소화 제품은 그대로 분해되어 배출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은 위장병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왜냐면 뭐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도 잘 못하고 어, 또 너무 과식하거나 또 너무 안 먹었거나 그러면 이제 위에 다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거에 걸리든 우리는 위와 장이 나빠져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 약을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또 이렇게 천연의 제품들을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특히 이 효소는 흡수 잘 되도록 아직 작게 만들어진 거라서 이 위와 장이 나쁜 사람한테는 정말 이
양배추 발효 효소가 좋은 것 같아. 네, 맞아요. 보통 일반 효소들은 약간 곡물 맛이 많이 나는 게 많대요. 근데 이것도 역시 15가지 곡물이 들어있는데. 근데 그 맛이 안 나? 네, 좀, 그러니까 밥을 다 먹고 이걸로 이제 먹는 건데 좀 약간 그 디저트처럼 뭔가 상큼하게 만드는 그런 맛을 내고 양배추 그런 막 씁쓸한 맛이 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드시면 좋냐면 이제 내가 밥을 먹을 때 조절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정량을 못 먹고 많이 먹는 편이다. 뭐 이러시거나 아니면 좀 야식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내가 채소 이런 거를 골고루 섭취를 못하거나 그런 분들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효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쉽게 흡수하게 하고요. 또 우리 몸에 있는 독소는 또 배출합니다. 그러면서 면역을 강화시키고 또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젊었을 때 쇠도 녹일 만큼 소화력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이젠 쌀죽을 먹어도 소화가 더디되더라고요. 그뿐인가요? 배변 활동도 원활하지 않아서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아직도 지천으로 깔려있는데 소화를 걱정해야 하는 나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은 다 알고 계시죠? 잘 섭취하고 잘 배출하고 숙면하는 것. 전문 용어로 바꾸면 잘 먹고 잘 싸고 뒤진 듯이 자는 것. 전문 용어로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오늘 심층 리뷰해드린 바디마인의 리얼 양배추 발효 효소. 두 가지는 책임져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싸게 하는 일. 그리고 여기서 잠깐 주식회사 KJ바이오에서 야매주 구독자를 위한 깜짝 놀랄 특별가로 구성해 주셨는데요. 시중가의 최고 49%의 세일가로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10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효소 제품 정식 명칭이 뭘까요? 양배추 효도 상품인가? 최근 소화력이 떨어져서 이 상품은 꼭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정답과 함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10분께는 양배추 효소 한 박스와 산양유 단백질 효소 밸런스 한 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이제 어디서 구매하시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더보기란에 가시면 야매주 구독자를 위한 구매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Each other with a broken heart. 토마호크 하세요? 토마호크 하세요? 토마호크라고 해가지고 왜 우리 소고기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돼지고기에서도 그거를 커트를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보면은 등심 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 뼈까지 해가지고 놓고 삼겹살. 그래서 이렇게 딱 자르면 단면이 이렇게 나와요. 뼈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자르면 토마호크 같은 모양이 나와요, 돼지고기에서. 맛있더라고요, 이거 먹어봤는데. 이게 얼마야? 91,270원. 난 트러플만 보면 네 생각나. 맛있어요. 하도 트러플 좋아해가지고. 트러플 오성민, 트러플 오간도.